다음 소식입니다. 유엔과 독일 정부가 옛 서독의 수도 본을 뉴욕과 빈 제네바에 이어서 제4의 유엔 중심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본의 유엔 컨벤션 센터 기공식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안세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옛 서독의 수도 본의 정부 종합 청사에는 지금 유엔 환경회의를 비롯한 12개 유엔 기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7월 본을 유엔 시티로 명명하고 1,6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국제회의장과 호텔 사무실을 짓는 유엔 컨벤션 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 SMI 현대가 이 사업을 주재해 지난 3일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For congresses and especially for UN congresses in the world, and it will be a center point for this city and throughout the world. 2009년 완공되는 유엔 컨벤션 센터에는 5,0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과 특급 호텔, 사무 공간을 포함해 연면적 10만 평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옛 서독의회 건물과 부대 시설도 유엔 국제회의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독일 정부와 본 시청은 유엔 기구를 본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ber auch das Land Nordrhein-Westfalen ist damit ein UN-Standort und Bonn ist eine Stadt in der Bundesrepublik als UN-Standort. 유엔과 독일 정부는 더 많은 유엔 기구와 국제회의를 본에 유치해 뉴욕과 비엔나, 제네바에 이어 본을 제4의 유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본에서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